자, 표면의 브리딩 현장입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하얀색 알지 보이시죠? 자, 안녕하세요. 브리드 알약입니다. 오늘은 팩맨 2차 브리딩 시도 영상으로 준비해왔는데요. 저번에는 1차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브리딩 쌍은 어떤 애들이냐면 일단 첫 번째 쌍은 스트로베리 알비노 암컷과 일반 알비노 수컷이고요. 두 번째 쌍은 블루 팬텀 암컷이랑 그린 수컷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로 영상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팩맨의 브리딩 현장입니다. 이번에 저번에 실패는 좀 수컷들이 약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큰 수컷이 나오겠고요. 보세요. 암컷 때보다 수컷이 더 크죠? 웨이팅 잘해줍니다. 아주 잘해주고 있고요. 얘는 똑같은 수컷인데 이제 암컷을 바꿔줬어요. 잘 잡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잘 잡고 있습니다. 굳이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잘 잡고 있다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봤고요. 알이 이번에 나와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다 알찬 건 확실히 확인을 해놨고요. 아마 내일 아침쯤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좋은 결과 있다면 영상에 강조했고, 뭐 영상이 올라갈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저번 주처럼 후지부지 되겠죠?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얘는 수컷은 타고 좀 다쳤어요. 오는 과정에서 좀 다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씽. 자, 표면의 브리딩 현장입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하얀색 알지 보이시죠? 스트로베리 알비노랑 일반 알비노 사이의 알인데, 일단은 알이 나왔어요. 이제 애들이 유정란인지 수정이 정상적으로 됐을지는 봐야 되겠는데, 겨울 때는 잘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컷 녀석이 자세도 영 불안정하고 일을 잘 못해주더라고요. 이름이 범인이에요? 그 스컷이요? 일단은 뭐 울챙이가 되면은 또 다음 주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랑 그린 애들, 블루 팬텀이랑 그린이죠? 얘들은 아직까지 포접 잘하고 있어요. 네, 저걸 삐뚤어진 것 같은데? 잘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들 감사합니다.